신고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뭐냐? 보복 때문에 보복. 근데 이제는 보복을 했다. 내가 학교 폭력을 신고했는데 보복을 했다고 그러면은 엄청난 처벌을 받고 있어요. 보복에 대해서 절대 두려워할 필요 없어. 그리고 학교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이야기한 내용을 끝까지 무덤에 갈 때까지 비밀을 지켜야 돼. 왜? 안 그러면 선생님 목 잘려. 여러분들이 학교 폭력을 신고한 것은 선생님이 죽음에 갈 때까지도 절대 말을 안 하고 비밀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 얼마든지 편안하게 선생님한테 신고해도 돼. 내가 괴로운 것을 이야기해도 돼요. 학교폭력 사안 처리는 학교장 자체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건 네 가지 경우인데, 내가 실수로 친구한테 괴롭힘을 줬어. 그때는 빨리 촥 무릎 꿇고 빌어야 돼. 미안하다.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왜? 친구가 괴롭힘을 당한 만큼 내가 보상을 해줘야지. 그래야 친구 마음이 좀 누그러질 거 아니야. 그래야 학교폭력 신고해도, 그래, 너는 친구니까 너는 처벌을 면하게 해줄게. 학교장 자체 해결을 해줄게. 근데 반성도 안 하고 용서도 안 빌어? 너는 정말 나쁜 놈이야. 넌 친구도 아니야. 넌 나가 뒤져, 임마. 한번 혼나봐. 그러고 하는 거야, 그냥. 학교폭력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은 빨리 가서 빌어야 돼. 사과해야 돼. 그래서 이 친구 관계는 용서와 배려하는 마음도 있어야 돼요. 요거 올바른 친구를 사귀려면은 의사소통 능력을 키워야 돼. 서로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그 다음에 친구들하고 공감하고 갈등 해결을 위한 방법도 찾아보고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중요한 이야기야. 내가 소중한 만큼 남들도 소중하다. 나도 집에 가면 귀한 자식이야. 근데 이 친구도 집에 가면 귀한 자식이야. 누가 감히 귀한 자식을 그렇게 함부로 대해? 그래서 친구한테는 존중하고 친구를 사랑해줘야 돼요. 아까 친구들이야기했듯이 배려하는 마음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이제 중학생이 됐고, 우리 창의중학교에서는 이 시간 이후에는 사소한 학교폭력이라도 절대 나오면 안 됩니다. 알았지요? 자, 선생님 약속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약속을 믿음으로 생각하고 이만 강의를 끝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